풀어. 나 좀 있으면 가는데 계속 내 얼굴 안 볼 거야? 너 간다 그러면 식구들 전부 너 하나에 맞춰줘야 돼? 귀찮게 굳이 말고 빨리 나가. 언니 진짜 왜 그래? 언니는 나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. 나는 언니 오빠 얼굴 보고 같이 놀기도 하고 싶은데. 나 지금까지 너랑 사는 거 재미없고 지겨웠거든? 뭐? 매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. 나 지금까지 한 걸로 충분하니까 추억 쌓고 싶으면 오빠들한테나 말해. 그럼 언니랑 나 가는 게 좋겠네? 그래 좋아. 됐어? 언니 진짜 나빠. 김마녀가 너한테도 그랬어? 언니는 나 가는 게 좋은가 봐. 나랑 사는 게 재미없고 지겨웠었대. 야 아닌데. 쟤 은근히 너 신경 쓰는데. 송아 너 왜 그래? 송아 왜 울어? 너 제가 울렸어요. 고마 가는 게 시원하다고 했나 봐요. 송아야 아빠 따라. 형은 왜 이제 와? 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? 김만유랑 일천 선생님 때문에 아저씨랑 대판 싸우더니 애까지 울는 거 아니야. 아 쟤 완전히 미쳤어. 우리 성아 이제 다 울었어? 아니 힘들어서 못 울겠어. 언니가 예민해져서 말 막 한 거니까 우리 송아가 예쁜 귀로 흘려. 건욱이한테 너 여자 아니야. 건욱이가 원하는 건 네가 아니야. 네 아버지지. 그 얘기를 너 말고 아버지께 먼저 말씀드린 건욱이 의도 오빠는 순수하게 생각되지가 않는다. 어? 아빠 안 주무세요? 나 지금 오냐? 예. 우리 잠깐 좀 앉아봐. 건욱이 만났어? 아, 예. 왜 데이트하고 온 얼굴이 그 모양이야? 좀 진지하게 생각할 게 있어서요. 아빤 건욱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, 네 배우자로서 말이야? 네.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은 집이라서 고민이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겠지. 그래도 난 우리 딸 결정을 믿고 지켜볼 작정이야. 왜? 너 건욱이하고 무슨 일 있었어? 아니에요. 올라가 볼게요. 이제 막 집에 들어옴. 오늘 회사에 들려줘서 고마워. 사랑해, 우경아.